나는 너희들보다 위다!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합니다. 보면 이 사람이 허세킹이라니까. 당신의 허세킹에게 투표하세요. 남자들의 허세 얘기할 건데. 일단 이 자세부터 허세. 난 허세를 모르는 사람이야. 짜증나 진짜. 나 전형적인 거 맥주는 술이 아니다. 맥주 먹고 안 취한다. 원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집에 간다. 나 최근에 핸드폰 잃어버렸어. 진짜 소주는 빨간색이야. 그거 실험용 알코올이잖아. 그래 그거. 일단 술을 엄청 마셔. 나가서 담배를 그렇게 핀나? 이런 거 너는 피지 마라.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진짜 이게 너무 담배. 싫은 거야. 그건 인생이 써서 그런 거야. 저는 이 사람이랑 그만하고 싶어요. 아 지효야 너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? 천천히 먹어. 너 취해 너 취해. 지가 취했으면서. 지효야 너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? 천천히 먹어. 술 얼마나 드세요? 그러면은 저 한 병만 해서 두 병은 잘 안 취해서 많이 먹을 때는 그냥 드시고 끝까지 먹습니다. 그만하잖아? 속에서 말려. 유연아 그거 아니야. 야야야 유연아 그거 아니야. 정신력으로 버티고 집 가는 길에 와 육군은 의경을 군인으로 안 봐. 의경이 군인이니? 나는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전 의경 출신으로서 뭐야? 의경이 군인이니? 그런 표현과 제스처 의경으로 하여금 서운해. 육군들 전쟁 연습하지. 우린 전쟁해. 겨울날에 2월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딱 갔는데 위에 봤는데 저기 멧돼지 가족이 있는. 가족 있어? 어. 가족인지는 어떻게 알아? 엄마 멧돼지, 새끼 멧돼지 두 마리. 내가 봤어. 저 멀리. 나는 근데 내가 좀 허세킹인 게 동준아 봤다. 너 어디 나왔지? 그러면 아, 저 강원도 철원 수색대라고. 아!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 다 해. 아, 헬기레펠도 하고 DMZ도 들어가보고. 아, 저 진짜 너무 싫어. 나는 너희들보다 위다. 맨날 남자애들 자기 사격 진짜 사격왕이야. 어, 그거 진짜 허세다. 진짜 총 잘 쏘는 애 몇 없거든? 제가 사격 만발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. 아... 예비군 가면 다섯 발 쏘거든. 네. 아직까지 예비군에서도 다 만발이에요 아주. 전쟁 날 수도 있다. 되게 뒤숭숭 했었잖아. 아 정말 뒤숭숭 했어. 나 그때 군대 있었거든. 이렇게 진짜 뒤숭숭한 사람들이 있는데 페북 스타들이 막 자기 군복 꺼내리고 아, 그래. 오빠가 지켜줄게 너네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그게 우리 교육자료로 나왔어. 뭐라고? 예비군 교육자료. 그러지 정도, 말라고? 이 정도 멘탈을 가진 예비군이 되자. 유연 오빠가 네. 진짜 게임머세가 오져요. 20세들 내에서는 내가 그냥 짱인 것 같아. 규태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그날 라방도 끄고 우리가 또 한 번 했거든? 또 졌어 걔는. 아. 그러니까 규태는 그냥 안 되는 애야. 피파는 그 전용 멘트잖아. 구단가치 얼만데? 남자애들 이런... 맨날 물어봐. 너 구단가치 몇인데? 미안 난 한 6, 7억 정도 되거든. 상위 5%대. 아 진짜? 이거 그 돈 주고 산 거잖아. 우리 엄마 아직 몰라. 토고 같은 팀을 해도 너 팀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지. 그럼 이겨? 그럼 보통 쳐. 게임에 숫자가 괜히 써져 있는 게 아니야. 높으면 좋은 거야. 하나가 안 눌린대. 장비 탑. 어, 스페이스 이런 거 안 눌려서 못한다. 아, 집에 있는 거랑 너무 다른데? 오늘 키렉 장난 아닌데? 렉 걸린 척 하는 거 아니야? 살짝 걸렸어. 근데 그게 관여할 정도는 아니야. 그러니까 살짝 버벅한 거지. 그 민정이랑 할 때도 아 롤. 어 롤. 아, 민정이 잘하더라. 롤 하지도 않는데 친구들 티어를 다 꿰고 있다니까. 내 앞에서 맨날 싸우는 거야. 아 너는 브론즈가 딱이야 이러면서 띵부 딱 이러면서 얘기하고. 그때 오빠 민정이 이기려고 장비 다 가져갔어. 허세 부려놓고 장비도 다 가져와. 제가 좀 이렇게 막 착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어두워지면 좀 건강합니다. 아니 나는 다... 오 뭐야? 오 뭐야? 솔직히 말해서 아마 이런 거에 허세를 부리진 않아. 근데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합니다. 소주병 보면서 한 이만한가? 막 이런 휴지심 안 들어. 아 팬티 사이즈가 맞는 게 없대 한국에. 이태원 가가지고 맞춤으로 팬티를 맞춰야 된다는 거야.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. 살이 찐 거지. 그거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. 나 같은 사람. 아니 오빠 방금 안 잡아! 막 이랬잖아. 숨기고 다니면 힘들다고. 우리는 그걸 방향 조정이라고 하는데 위쪽과 좌우 선택할 수가 있어. 좀 큼지막한 그 자기만의 방향들이 있어. 미친 거 아니야? 크면은 수납할 수 있다던데? 오른쪽에 넣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, 왼쪽에 저번에.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면 돼. 너 왼쪽에 오른쪽이야? 딱 자기가 화장실 가면 옆에 아무도 안 왔대는 거야. 쪽팔려가지고. 냄새나서 그런 거 아니야? 당당한 친구들은 노출에 거부감이 없어. 아 그냥 뭐 아 그냥 이렇게 둘둥 이렇게 그냥 가위에 둥둥 이렇게 가지고 둥 하지 마! 하지 마! 여러분 죄송합니다. 가위도 정도가 있고요. 지금 본인 반성 타임인 거지 오빠. 은준아! 가위도 정도가 있지. 보면 이 사람이 허세킹이라니까 완전. 턱껍데기밖에 없어요. 이거 안경도 알이 없다고. 적당히 합시다. 적당히 합시다. 적당히 나처럼? 귀여울 정도로? 수러세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백해 무 백해 무익이야. 맞는 말이야. 수러세는 진짜 부르지 말아요. 나연이 입에서 아 유연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가 멋있는 거지. 내 입에서 나 이런 나 사람인데 나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이거 간지 않나? 너희가 멋있는 사람이면 알아서 주위에서 칭찬해 줄 테니 기다리라고. 기다리라고. 나 허세 맞냐? 어.
아이 그 정도 오빠 말하는 족족이 허세야. 허세킹들이 20세들의 많다. 20세들 최강 허세킹.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애들 중에 뭐 직접 보지는 못했어. 얘기만 들어서 동진, 규태. 그냥 딱 보면 허세잖아요. 또이 또이 또이. 아 애들 물론 착해. 착한데. 착한 거랑 허세랑 다르니까. 그쵸? 허세 뽕 이렇게 차올랐어. 당신의 허세킹에게 투표하세요. 투표하세요. 근데 이랬는데 나만 나오고. 스웩. 스웩.